뭔가 이미 1.5배속 같아. 손이 빠르니까. 저래 직성이 틀리는구나. 와. 금방 하나 또. 맞췄어, 정리를? 아, 지효수한테 탁 하고 있어. 그래서 색깔 있는 옷별로 다 딱 들어가요? 네. 또 뭐 하려고 하신 거 있었어? 어?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라면 끓이는 스타일 나오잖아, 이거. 이게 뭔지 알아? 삼겹급 해가지고 끓는자 빨리 올리려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끓는자면 올라가니까. 아니, 그럼. 빨리 올려야 돼, 우리는. 아, 우와. 이야. 이게 뭐야? 뭐야? 아오. 냉동 양파를 먹어가지고. 라면의 면보다는 저는 그 라면 국물과 또 다진 마늘 넣고 항상 양파 넣고 원래는 김치까지 넣는데 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 소분을 안 해놔가지고 그걸 못 넣지만 그렇게 하면 그 한국인의 그 국물이 탁 느껴지면서 제가 계란을 엄청 좋아해요. 계란도 탁 넣어서 먹으면은 뭔가 내가 다 좋아하는 것이 다 있네 이런 느낌. 어, 안 풀고 안 풀어야죠. 아 근데 맛있겠다. 아우. 아 좋다. 맛이 다르겠다 진짜. 병원에 입원했거든. 손목 어디가 아픈가 보자 했는데 딱히 큰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네. 저 그럼 혹시 그때 당시 학교 신문 찾아볼 게 좀 있어서. 도서관에 있겠지. 어우 계란 떡. 진짜 먹을 줄 알아. 안 돼, 못 살겠다 진짜. 잘 먹는다. 와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Friday.